이종모 쿠방주의 시간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밀렸고요.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도 약했고 또 어제 하루 반등했던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어떤 종목을 살펴볼지 오늘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네요. 셀트리온, 네. 최근에 한 달 넘게 좀 횡보를 하다가 오늘도 한 2% 넘게 하락을 했는데 셀트리온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일단 대표적으로 섹터를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반도체 IT와 제약바이오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 반면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하루 강하고 하루 약하고 또 하루 강하고 하루 약하고 이러한 수급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네. 일단 일봉상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보였던 게 아니고 하루 강했으면 하루 약하고 또 하루 강했으면 하루 약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어느 때보다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힘든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도 저는 후방주의 종목으로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주의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방향성을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간인 것 같은데 주의보다는 안전으로 보시는 그쵸. 건가요? 사실 네. 이제 악재 같은 거 따로 없지 않나요? 네, 일단 뭐 악재는 특별하게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요인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코로나19의 테마의 순환매를 한번 기다려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코로나19가 처음에 발병을 하면서 마스크, 손 세정제, 그리고 진단키트,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일단 셀트리온도 물론 뭐 백신 관련한 테마로도 움직일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치료제까지도 생각을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 하면 우리가 바이오시밀러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약에 대한 기술력은 조금 모자르지만 뭐 복제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드러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지금 이제 영국이라든지 해외 글로벌 신약 파이프라인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인수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단점이라고 지적되었던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력까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셀트리온이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흐름은 뭐 내일 동시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영국 제약 개발사 익수다 테라퓨틱스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좀 신약 개발 쪽으로도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긍정적이다라는 분석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현대제철인데 철강주들 계속 밀립니다. 네. 오늘 61선 부근에서 좀 지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도 깨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현대제철을 가지고 단기적인 시세를 노린 투자자분들은 저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네.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사이클에 포함되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요. 저는 충분히 지금의 조정을 노려보는 신규 매수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후방주의 종목으로 제가 오늘 셀트리온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가져왔습니다만은 주의를 해야 될 종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조정 시에 긍정적으로 조금은 더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를 이제 제가 잡아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HMM이라고 하는 기업도 그렇고 데브시스터즈라는 기업도 그렇고 지금 두산중공업 뭐 최근에 큰 시세를 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실적이 좋지 않았었어요. 네.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죠. 원자재 사이클의 가격이 오랜 기간 동안 좀 낮은 위치에 있었다가 최근 들어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함께 정말 오랜만에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수요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수요 부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지금 산업 현상이 있어서 저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더 좋은 가격대의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자재 가격이 지금보다 더 높게 상승을 한다면 현대제철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두 번째로는 이 철강 관련주들을 좀 보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노이즈 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 원자재 가격을 좀 제어를 하는 편이에요. 네. 개입을 하면서 제어를 하는 편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뭐 우리나라, 중국, 아시아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이즈로 인해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시에는 충분히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지금 섹터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앞서 셀트리온과 이어서 이 현대제철도
지금 오늘 떨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지수가 좋았는데 셀트리온만 떨어졌다, 혹은 현대제철만 떨어졌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일 미국의 이 CPI 지수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보면서 눈치 보기 장세,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라고 하는 수급적인 이벤트,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내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두 종목의 오늘 하락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주의보다 안전으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철강주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나 업황 정말 좋지만 최근 주가가 좀 고점에 따른 부담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손실이신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관점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면? 네, 일단 뭐 지금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충분히 뭐 계속해서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두 종목을 뭐 전체 계좌 비중 10% 정도 갖고 계시다면 저는 한 10% 정도를 더 추가 매수를 해서 전체 계좌의 비중 20%까지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